아시아경제 2024년도 7월 17일자 기사인데요. 트럼프 판박이 벤스 누구지? 네플에 있네. 라는 기사입니다. 트럼프 시대 부통령 찜 1984년생 불우한 가정 환경서 해병대 예일대 거쳐 트럼프 반대파였다. 재선 지지하며 전향. 자서전 한 빌리유 노래도 유명세. 영화화도. 미국 공화당 부통령 후보로 지명된 JD 벤스 상위 의원은 트럼프 판박이로 불린다. 벤스는 트럼프처럼 미국 우선주의를 기치로 내건 극우 강성 보수 성향이다. 벤스 궁금증을 2시간 만에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 넷플릭스에 그의 자서전과 동명 영화 힐빌리의 노래가 있다. 1시간 57분짜리 영화는 분노의 역류, 파이 앤드 어웨이, 아폴로 13, 다빈치 코드 등을 연출한 론 하워드가 감독을 맡았고 에이미 애덤스, 클렌 크로즈, 헨리 베넷 등 유명 배우들이 출연했다. 벤스 역은 가브리엘 베소로 국내에서는 나이트 에이전트로 알려져 있는 배우가 맡았다. 힐빌리는 미국 동부 애팔라치아 산맥 지방의 농민과 나무꾼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오래된 민요다. 이 지방의 사투리가 강한 특징 있는 노래를 힐빌리라고 하며 본래 이 지방 사람들을 시골뜨기라는 뜻으로 힐빌리라고 불렀다. 힐빌리의 노래는 깡촌우 노래, 총구석우 노래라고 보면 된다. 나무위키의 설명을 보면 힐빌리의 노래는 예일대학교 로스쿨을 졸업하고 실리콘밸리에서 거부로 자수성가한 한 젊은 사업가 JD 벤스가 쓴 인생 회고록이자 미국 사회의 성찰에 대한 책이다. 몰락한 공업지대인 러스트 벨트 지역에서 태어난 벤스가 마약 중독에 빠지거나 아예 자식 양육권을 포기해버린 부모와 이혼 이후 자신 어린 시절 가난과 대풀이된 가정폭력 이후 개인의 우울과 불안을 딛고 에일대학교 로스쿨을 졸업하면서 크게 성공하기까지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나무 위키는 수많은 사람들을 힐빌리의 노래를 통해 트럼프가 기존의 주류 공화당 정치인들을 전부 압도적으로 깨부수고 이후 힐러리를 이기고 미국 대통령이 되게 하는데 가장 막강한 원더력이 된 미국 저소득층 백인 노동자들에 대해 알기 시작했다고 했다. 벤스 역시 극빈가에서 거주하는 백인 노동계층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1970년에는 백인 어린이 25%가 빈곤율이 10% 이상인 동네에 거주했다. 2000년에는 그 수치가 40% 증가했다. 현재 수치는 이를 훨씬 웃돌게 분명하다라고 했습니다. 뭐 가난이 뭐 흑인의 전유물입니까? 백인들이 가난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영화에 대한 평가는 갈린다. 미국 평론가들은 원작보다 훨씬 못한 영화라고 비판했다. 국내 평론가와 관객들은 호평이 많다. 원작 자서전에 대한 빌 게이트는 이 책을 통해 가난의 원인이 되는 문화의 다면적인 성격과 가족의 중요성에 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됐다고 했다. 뉴욕 타임즈는 역사의 지금 이 순간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라고 했고 피터 틸 페이팔 창업자는 탁상공론에 가려져 눈에 띄지 않은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겪는 이야기를 설득력 있게 풀어냈다고 평가했다. JD 벤스는 1984년 오하이오주 미들타운에 태어났다. 부모가 이혼한 후 불우한 가정환경으로 양육은커녕 가정폭력에 노출되고 잠잘 곳조차 없어 끝내 가출해 할머니와 함께 살게 됐다. 할머니는 지역에서 유명한 욕쟁이 할머니였지만 벤스에게 공부하라는 용기를 준 유일한 사람이다. 벤스는 지역에서는 이례적으로 대학교 가고 싶은 꿈을 가지게 했다. 고등학교 졸업 후 해병대에 입대해서 이라크 파병을 포함하여 5년간 사병으로 복무한다. 복무를 마친 뒤에 제대군인 복지 혜택을 받아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학사 및 예일대학교 로스쿨 과정을 마쳤다. 이후 변호사 일을 하고 벤처 캐피털을 차려서 자수성가하게 되는데 자신의 회고록인 힐빌리의 노래를 출간하여 작가로 유명세를 얻었다. 2016년부터 공화당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당시에는 도널드 트럼프를 맹비난하고 에반 맥벌리 후보 지지를 표명했다. 트럼프에 대하여 미국의 히틀러 바보 등으로 부르며 조롱했다. 그러다 2년 뒤 전향했다. 2018년 2월에 파이낸셜 타임즈와 인터뷰를 했는데 트럼프에 대하여 오하이오, 펜실바니아, 동부 켄터기와 같은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미국인들의 좌절을 인식하는 몇안 되는 정치인으로 언급했다.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는 트럼프 재선을 지지했다. 2022년 11월 연방 상원의원에 당선됐고, 2024년 7월 15일 트럼프 러닝메이트로 지명됐다. 1952년 리처드 닉슨 이후 최연소 부통령 후보이고, 당선 시 미국 역사상 세 번째로 젊은 부통령이 된다라는 기사입니다. 나의 정치 코멘트는 대부분 대통령 후보들은 나라를 물러나고 자기의 핸디캡을 어느 나라든지 자기 핸디캡을 채워줄 자기하고 정반대 인물을 설정하여 파트너를 갖고 부통령으로 파트너를 갖는데 두 사람의 트럼프를 가지는 것은 납득되지 않습니다. 트럼프하고 똑같은 인물을 부통령으로 했다는 거예요. 대부분 자기가 좀 강하면은 좀 부드러운 사람을 같이 부통령 후보로 이렇게 내세우고 또 자기가 좀 연약하면 좀 강력한 그런 이미지 가진 사람을 갖다가 보완하죠. 근데 이들은 둘이 똑같으니까 똑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이 트러블이 심하고 오히려 맞지 않을 수 있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결과는 두고 봐야 하겠지만 트럼프가 자기하고 똑같은 트럼프하고 복사판인 사람을 그 벤스라는 사람을 갖다가 자기 대통령 후보로 젊은 사람을 또 이렇게 꽂았는데 오늘 저기 이 결과는 이제 두고 봐야 되겠죠. 정말 벤스를 부통령으로 할지 아니면 또 중간 중도에 바뀔지. 아시아경제 2024년도 7월 17일자 오늘 기사 트럼프 판박이 벤스 누구지? 넷플에 있네? 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